맞아요, 이제. 별수아 작가는 라켓놀 파워 토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라켓놀! 아, 오늘은 역시 부산 아, 3대 밴드 언더에이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멤버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유동인이고요. 어, 예, 라켓놀! 저는 보컬 박준섭이라고 합니다. 아, 라켓놀! 저는 드럼 구보승입니다. 예, 라켓놀! 야, 오랜만에 38년도 인터뷰 시작 인트로였네요. 베이스를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야, 좋았어요. 아, 근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라켓놀! 어, 멤버 개개인 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다 직장 다니고 있고요. 아유, 그러면 대한민국 다 네. 직장 다녀야죠. 저도 알바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 다니면서 뭐 요즘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공연이 많아서 공연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아, 공연 준비? 네. 아, 그럼 팬데믹 시기에는 어땠어요, 밴드가? 부산에선? 거의 없었죠. 네. 뭐 부산뿐 아니라 뭐 한국 전체가 없었겠죠. 아, 베이스 스타일 좀 유동인 씨 네, 근황이었습니다. 네. 아, 박준섭 씨 근황이 어떤 거예요, 요즘? 직장 다니다가 4월 말에 관두고 지금 백수거든요. 백수? 네. 어, 행복하시겠어요? 아, 지금 이제 행복도 7월이면 끝납니다. 이제 학원을 다닐 예정이라 가지고. 어. 네. 새로운 걸 배우시기 위해서? 원래 이제 기계 설계랑 가공 쪽에서 일하다가 미용으로 갈아타려고 한번. 아, 미용이요? 예, 예. 그래서 헤어스타일 되게 예쁘네요. 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어, 보컬이 잘생겨야 돼요, 이렇게. 아, 그러면 우리 구본승 씨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고용도 많았고 이제 연습 주로 연습한다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연습? 예. 네. 소리의 또...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시고 계시네요, 요즘 그러면. 네, 그렇죠. 아, 그럼 요즘은 뭐 어떻게 뭐 연습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밴드적인 거나?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 네. 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열심히? 네. 그 궁금한 게 서울은 월세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럼 연습실 지하인가요? 저는 지하에 있고 어. 이 친구 연습실은 지상에 있고 지상입니다. 2층입니다. 오, 부자네. 우리 서울에서 올라가면 부자예요. 부자네. 그래서 난 지상에 가서 연습을 하고 싶어요. 거기 드럼 연습도 가능하고요? 네, 합주가 가능합니다. 뭐 공사비 꽤 많이 들었겠어요? 공사비 저 앞팀 레드클라인 팀이랑 같이 공사를 직접 했거든요. 어. 사람 안 쓰고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몇 평 정도 되죠? 그게 25평인가? 25평 정도 돼. 그리고 부스는 많이 나눴나요?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그 드럼 아까 그 재욱, 전재욱 드럼, 레드클라인 드럼이 레슨도 하기 때문에 그 부스 하나 놓고 그 나머지는 다 오픈으로 쭉 할 수 있게끔 아, 좀 아쉽다. 좀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면 좀 쪼개서 좀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 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월세요? 서울이랑 비교를 한번 하고 싶어서. 월세가 55만 원. 2층인데? 네. 2층인데 25평에? 네. 와, 서울이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요.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 네. 서울이면 지하철역 바로 앞에 2층에 25평이다 최소 150은 넘죠. 진짜로 와. 200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위치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 부산은 지금 언더에이즈 멤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음악하기 좀 편하네. 밴드들이 좀 음악하기 좀 편한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아, 서울은 네. 좀 힘들거든요. 근데 서울도 그렇지만 부산에서 락밴드 음악을 하는 게 혹시 부산 지역 시민들한테도 생소한 건가요? 항상 지하철 같은 데 타고 가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쳐다보는 건 기본이고요. 아, 어르신들? 예, 예. 항상 어. 뒤에서도 시선이 느껴져요. 이게 어, 들어오면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어르신들만? 어르신들도 그렇고 약간 조금 보수적인 제 또래 친구들도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네. 서른인데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부산에 있단 말입니까? 부산에 제가 서울 가보면은 저를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아, 저 아무렇지 않으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 쳐다보는데 부산에서 조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거? 예. 어, 이거 정상인데 이거 완전히 정상인데 스탠다드인데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그래서 오. 저희끼리도 부산에서는 이 친구가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 되게 특이한 편인데 저희가 서울에 한번 홍대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티셔츠 사. 위드인 디스트럭션 그 밴드가 와가지고 보러 갔었는데 홍대 앞에 가니까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평범해요. 일반인. 수개도 못 끼더라고 얘는. 네,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부산에서는 근데 되게 좀 일단 시선을 특이한. 동인 씨는 뭐 머리 잃어가지고 부산에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에피소드라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많이 놀라죠. 아... 다시 한번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고 남자 다시 맞는지 보고 들어오고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제 락밴드를 하면 그 정도 경험은 누구나 있죠. 네. 네, 참 부산에 아직까지 그렇다라는 게 생소하네요. 우리 구본중 씨는 뭐 머리 길어가지고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재미는 없어 보이면 남자들이 쳐다봐가지고. 여자들이 쳐다보면 괜찮은데. 여자들이? 남자들이 쳐다봐가지고. 근데 몸이 야리야리해서 더 오해받겠어요. 아,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야리야리해서 그냥 쳐다봐요 그냥? 예, 뭐 예전처럼 한번 더 다시 돌아보고 막 이런 게 그게 뭐일까? 여자가 그러면 좋은데. 여자들이 보면 좋고 솔직하시네요 되게. 세 분의 억양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제일 세신 것 같아요. 오리지널 투박한 제일 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좀 많이 세시고요. 부산 토박이라서. 아, 제가 통영에 토박이 친구가 있는데 엄청 센 거예요 억양이. 근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듣는데 근데 이 세 분 중에서 멤버분 중에서 드러머 분이 제일 세네. 억양이 제일 좀 제일 구수하시죠. 네.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언더헤이즈는 어떤 밴드입니까? 언더헤이즈는 메탈코어 밴드입니다. 네. 메탈코어? 하드코어를 기반으로 뭐라 그러지? 메탈 쪽인 사운드와 앰비언트로 멜로디를 구성하고 저희는 메탈코어이긴 한데 부류 중에서 올드스쿨은 아니고요. 모던 헤비니스 중에 메탈코어라고 장르를 나누자면 좀 그쪽인데 예. 뭐 저희가 추구하는 네. 음악은 그냥 기존 하드코어적인 리듬과 그리고 또 약간 모던한 팝 같은 느낌? 그것도 뭐 EDM이나 뭐 그런 그러니까 전혀 메탈하고는 좀 다른 계열 음악을 조금 섞어서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승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하고 추가를 하자면 메탈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들이 지금 진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화적으로? 그것처럼, 예. 항상 새로운 느낌을 추구한다는 그게 좀 그런 부분을 좀 추구하고 싶네요. 계속 발전성 있고 좀 현대적인 음악을 하고 네. 그런 밴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부산 밴드 상황은 어떤가요? 진짜 제가 오랜만에 내려와가지고 궁금해요. 사실 제가 뭐 서울에서 밴드 생활을 안 해봐서 이거는 비교는 못하겠고 그 부산 밴드 상황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 박순서 씨. 예. 아 부산 밴드는 어떤가요 요즘 상황? 부산 밴드 뭐 서울 지역 제가 또 저도 이제 서울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메탈 밴드 말고 팝 쪽으로 있는 밴드들을 되게 관객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메탈 쪽은 조금 많이 없긴 하죠. 그래도 저희는 좋아하는 걸 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씨 어떤가요? 부산 락은? 저는 활동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구본성 씨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좋다. 저희가 결성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번 해체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1년 동안 이제 헤어졌다가 팬데믹 시기 때 그럼 안 만난 거예요? 예. 네. 합수도 안 하고? 예. 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서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네, 서로 대면대면 했었는데 네. 그때 첫 공연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공연 전에 이제 한 6개월 전에 모였는데 그때 살짝 대면대면 하다가 공연하고 나서 좀 많이 친해졌죠 저희가. 아 멤버들도 안 친했는데 네. 공연하니까 좀 친해졌다? 네. 어떤 계기가 됐는데 친해졌지? 좀 궁금해요. 약간 신뢰가 쌓였다고 봐야죠 첫 공연하고. 네. 서로 간의 그 네네. 사운드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가깝게 됐나요? 더 가까워졌나요? 예, 예. 지금 엄청 가깝습니다. 아니 우리 베이스 기타 유동희 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마 제가 이제 그 첫 공연 이후로 이 형한테 많이 깝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좀 이제 네. 장난도 치고? 예, 장난을 엄청나게 많이 치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활동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부산시 메타신도 커지고 있구나. 활동도 자주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긍정적이.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좀 그 옛날에는 뭐 부산하면 메탈. 아, 그럼.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메탈 밴드들이 사실 많이 없고 지금 활동하는 메탈 팀들도 다들 옛날부터 활동하시던 나이 많으신 분들만 지금 메탈을 하고 있고 젊은 지금 젊은 이제 메탈 팀들은 잘 이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게 뭐 부산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 전체가 다 이쪽 지방에도 다 그런 것 같아서. 어, 금은숙 씨랑 생각이 다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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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펜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지금 나오고 하는데. 한 팀. 아, 한 팀. 이게 되게 두 팀이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중간에도 되게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되게 긍정적이고 여기는. 아.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아니, 아니 원래 다 긍정적인데 오늘 리더가 조금 그랬네. 아, 어제 술을 많이 드셔서. 아니 아, 술 많이 먹었나요? 아니요, 술 많이 안 먹었어요. 메탈 시장 그런 메탈 씬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아, 인생이 너무 꽉 차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꽉 차면은 더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좀 많이 부족해야 저희가 더 간절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락앤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언더에이지의 곡 한 곡 선사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이 좋을지 우리 리더분께서. Stay. 네. 아, 일단 보컬이 정하나요? 아, 보컬분이 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곡은 네. 제가 쓰는데 이제 보컬 뭐 가사나 내용은 이제 보컬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가사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하려면 보컬 친구가 하는 게 스테인! 네, 스테인.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인이라는 곡은 약간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네, 그 스테인이 흔적이란 말로 가사를 보면은 당신이 남긴 흔적은 조금 타락했다. 그 모태신앙을 비판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그런 모태신앙에 대해 비판하고 약간 종교가 자본 쪽으로 흐르는 머니? 네. 아. 그런 것에 대한 좀 비판이 있죠. 언더헤이즈의 스테인? 예. 언더헤이즈의 스테인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곡 스테인. 스테인. 알고 계신 분이 Let's go.